믿고 보는 중국 소식 위클리 차이나우의 김일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라입니다. 네, 그리고 조이보 대표님 나오셨고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, 나! 나야, 나! 자, 프로듀스 101이 배출한 스타 김동완 씨 나와주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예. 이번에 또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김동완입니다. 야. 난 내게 맞지 귀찮은 부신 단 하나의 날 비추는 빛. 자, 저희 부 대표님, 우리 김동완 씨 누군지 아세요? 아, 네, 제가 찾아봤는데요. 아주 매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아까 모르신다고. 그러니까. 네, 영광 검색어에서 고마세리라고 혹시 아세요? 고마세리 고마 이건가? 고마세리. 맞아요. 뭐예요? 네. 아, 고마세리 막 그냥 막 막. 고마세리 막 다트리 빠블라. 고마세리 막 다트리 빠블라 이거. 아, 경상도. 아, 제가 또 네, 대구 사람이라. 야, 대구의 사람이구나. 울산 얼짱. 맞아요. 유라 씨가 또 울산 잡고 있거든요. 얼짱 아닙니다. 아니요, 유라 씨 진짜 얼짱. 아, 저 맞죠? 대구에서도 엄청 들었어요. 진짜로. 대구에서도. 엄청 들으셨어요? 대구에서도 엄청 들었습니다. 아, 두 분이서 그러면은 네. 간단하게 진짜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대화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세요.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나? 잠깐만, 누나 그러면 진짜 어색한 거 알죠? 서울 사람 다 됐네. 먼저 해보세요. 누나, 밥 먹나? 밥 먹다. 아, 밥 먹다 이러면 안 쓰는데? 밥 먹었나? 아, 밥 먹었다. 나 안 먹었네. 아, 배고프다. 아, 뭐요? 뭘 이렇게 어색해. 경상도 안 되겠구먼. 아유, 진짜. 중국어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. 저기 어디 쪽? 사투리요? 예. 네. 아니요, 어렵죠. 어렵다니까요. 표준 중국어 말고 저쪽 저 사투리 네. 없습니까? 그만 형. 아유. 아유. 이게 뭐요? 자. 많이 오래 걸리노. 안 되겠네 오늘. 사투리를 서툴게 써도 매력적인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